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못해. 난 절대 못해. 나 주사 엄청 싫어하잖아. 너한테 찔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가 뭐가 무섭냐? 그렇잖아. 주사 놓는 게 간호사의 기본인데 맞는 사람도 아니고 놓는 사람이 무서워서 못 넣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주사 바늘만 보면 떨리는 걸 어떡하냐? 무서우면 그만둬야지. 괜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어차피 나 의사 된다고 해서 너 간호사 된다 그런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야, 너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하냐? 먼저 못하겠다고 말한 건 너잖아. 그래도 그렇지. 도와주지는 못한 건지. 그럼 어디 가서 마루타라도 구해서 해보던가. 난 주사 못 놓는 간호사 같이 일할 생각 없어. 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침부터? 날은 무슨. 그냥 내가 요즘 실습하느라고 사랑하는 내 친구를 너무 자주 못 본 것 같아서. 그냥 그것뿐이야? 주리야. 응? 우린 정녕 친구지, 그치? 그치!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우정을 갖고 있네. 우환이, 도꼬미나 정주리, 우리 삼총사지. 그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영양제인데 맞을래? 아니야. 야, 이거 되게 비싼 영양제야. 나 주사 공포증에서. 내가 안 아프게 놔줄게. 한야, 한야, 한야. 어머, 왜 이래? 어머, 어머, 한야, 야, 내가. 야! 정수리! 야, 멜미! 내 갖고 좀 멜미 먹어. 멜미! 자,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팔이 필요한 거지? 역시 넌 내 친구야. 그럼 우린 친구지. 주리한테 다 들었어. 선물이야. 뭘 들었는데? 한이야, 이 가느다란 팔뚝에 주사바늘 들어갈 데가 어딨니? 그러니까 얘 데리고 연습해라. 얘로 넌 잘할 수 있어. 원희 화이팅! 주사바늘 꽂아야 하니까 팔 거주세요. 어느 쪽 팔에 넣을까요? 오른쪽, 왼쪽? 상관은 없죠. 보통 왼쪽에 많이 하시는데.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어머, 왼손잡이시라고요? 어, 그럼 오른팔에 놔드려야겠네. 잠시만요. 따끔할 거예요. 힘 푸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자님. 영양제 듬뿍 받고 힘내세요.
너무 딸 거 없어. 괜찮아. 오하니, 네가 주사바늘을 찌르는데 내가 어떻게 안 떠니? 아니야. 이번엔 잘할 수 있어. 나 연습 진짜 많이 했어. 야, 토니켓부터 묶어야지. 맞다. 부탁해, 제발 침착해줘. 응? 그러고 있으면 해결되냐? 자, 아, 연습해. 실전 연습. 승조야. 만변하기 전에. 어서. 먼저 토니켓을 묶겠습니다. 야, 우환이. 응? 누가 토니켓으로 리본 묶으래? 어? 맞다. 잘 봐. 바늘을 꽂고자 하는 부위로부터 80cm 윗부분에 묶는데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동맥 혈류까지 막혀서 우려리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알았어. 너무 꽉 묶었잖아. 어, 미안. 아, 됐어. 계속해. 그럼 환자분 잼잼 하세요. 나이만큼 잼잼. 자. 네. 혈관이 아직 잘 안 보이네요. 세 개 다 나왔잖아. 바늘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고든 혈관을 찾는 거야. 너가 찌리 가장 쉬운 혈관으로. 노른 수사비니까 여기 어때? 찔러? 여기? 야, 소독 안 해? 아, 맞다. 소독. 그럼 따끔합니다. 피 나왔어? 어? 아니. 야! 피가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야! 빼! 아! 야, 빼! 아! 아, 여기 어디다가 또 넣으려고. 야. 각도가 중요해. 너무 세워서 들어가면 안 되고. 혈관은 생각보다 피부 가까이 있어. 최대한 낮게, 비행하듯이. 낮게, 비행하듯이? 그래. 착륙하는 비행기처럼 서서히. 착륙하는 비행기처럼 서서히. 알겠다! 진짜 그렇게 말해주지. 아! 야! 이건 추락하는 거잖아! 어? 피 나왔다. 성공이다! 뭘 자꾸 이렇게 찔러. 아, 내가 미쳤지. 승조야. 딱 한 번만 더 해보면 진짜 안 까먹을 것 같은데. 또 어딜 찌른다 그래? 혈관이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야, 왜 이래? 야, 추석이 딱 한 번만 더 봤자. 야, 오주.
야, 너 신고한다. 청구할 거야. 오지 마. 야, 왜 이래? 놔. 도련님, 오셨어요? 내가 엄마라 승조는 뭐라고 할까? 이 평평한 이마도 그 살짝 졸린 듯한 눈도 나쁘지 않아. 그치만 네 머리는 절대 안 닮았으면 좋겠다.